오늘은 요즘 한참 피기 시작하는 명자나무꽃을 그려볼 텐데요. 명자꽃을 색연필로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부터 먼저 하고 제도 패드에 전사하는 과정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꽃대 위치랑 잎사귀와 꽃의 위치 정도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꽃은 원을 먼저 그려서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꽃잎 개수대로 점을 찍어서 스케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탐 그리고 안에 선 그리고 점 5개를 찍어서 꽃의 위치 정도 잡았고요. 꽃잎하고 잎사귀를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지워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To keep it together, hey boy. Every time you say goodbye, every time you say goodnight, I wanna steal you away forever. Oh, we can go cross the oceans and see the world tonight. Oh, say hello to the mountains and watch the new sunrise. 두 줄, 세 줄 겹쳐있는 부분들을 지워가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스케치한 뒷면에 스케치한 선보다는 조금 넓게 선을 그리셔서요. 사비연필로 꼼꼼하게 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도 패드를 밑에다 두시고요. 스케치한 용지를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하셔서 빨간 볼펜으로 선을 따라 꼼꼼하게 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띄워볼까요?